정부가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서초울 박성중 국회의원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인상률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예를 들자면은 거의 23% 뛰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에도 15% 뛰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는 국가라든지 독재국가 빼고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여러 가지 보험료, 또 토지 초과 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그런 어떤 초과 이익금, 이런 모든 60여 가지에 해당됩니다. 또 연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둔다. 그래서 1년에 10% 최대한, 그리고 5년에 30% 제한을 둬서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1년에 5%, 그리고 5년에 20%,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제한이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2% 내지 3%의 제한이 있습니다.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서초 같은 경우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공시가격만 23%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면은 거기에는 공시가격에 따른 것도 올라가지만은 또 세율도 올라갑니다. 또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도 90%, 95%, 100% 올라가기 때문에 세 군데서 동시에 올라가서 실제 재산세 오르는 것은 50% 이상,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가 오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이 특히 그 연금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집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큰 수입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민들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더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